정부가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가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을 근거로 지부나 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노조법에 보장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정 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지부나 지회가 총회를 열어 집단 탈퇴할 수 없게 규정한 금속노조조합원의 가입 절차 정결 규정과 전국 사무금융노조조합원의 가입 탈퇴 처리 규정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